뭐냐면은 광제목 수정하고 가야겠다. 볼리 포인트. 볼리 포인트. 볼리 포인트. 어, 뭐야, 뭐야. 먹으러. 자. 가게 굉장히 이쁘죠? 가게 굉장히 이쁘죠? 어, 이거 뭐야? 아, 그래,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이거. 새우. 제가 먹고 싶었던 거 새우. 여기 새우가 많은가 봐. 새우 맥주. 어? 새우 맥주는 뭐야? 일단 대충 메뉴를 좀 보고 갈까요? 대충 메뉴를 좀 보고 갈까? 어? 이게 단가 봐. 그럼 이거 다 시켜 먹을까? 치미추리 슈리프 볼케이노. 어, 이거 맛있겠다. 에? 그 다음에 하와이안 버터 갈릭 시링. 오. 어, 이것도 맛있겠다. 슈림프 치즈 딥. 오, 좋아, 좋아. 일단 오늘 여기 갑시다. 보니까 가게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 명인데 아프리카 TV인데 저 먹는 거 찍어도 괜찮은가요? 아, 네. 아무데나 앉아도 돼요? 아, 네. 구석으로. 어, 저 여기 앉아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다. 저 루즈 좀 바를게요. 에? 저 루즈 좀 바를게요. 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어, 잠시만. 오, 됐다, 됐다. 보이죠? 아, 맛있겠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여러분들하고 우리 또 에이 감사, 아, 한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소소하게 이렇게 파리 타임. 메인 디스. 베스트 시켜볼까? 여러분들, 여기 베스트 있는 거, 하와이안 버터 갈릭 슈림프. 그 다음에 베스트. 치미추리 슈림프 볼케이노. 베스트. 슈림프 치즈 딥. 이걸 조금 먹다가 맥주를 먹는 거야. 슈림프 치즈 딥. 오, 치미추리. 아, 하와이안. 제가 시키는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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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기요. 저 이거랑 이거랑 이거요. 네. 주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콜라도 하나 주세요. 네. 네. 하와이안. 하와이안 버터 갈릭 슈림프. 우와. 역시 가로수길이라서 너무 이쁘다. 어? 이거 뭐야? 밥 사이에 레몬이 있는데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저도 야채를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는 가로수길이잖아요. 가로수길에 온 것답게 좀 우아하게 먹어볼게요. 어? 이거 몇 개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세그라. 그치? 몇 개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나오면 먹을게요. 일단 세팅해놓고 다 나오면 먹을게요. 하와이안. 뱅뱅 쉬림프. 쉬림프 칠리 플레이입니다. 케이도 나왔습니다. 네. 꼬리는 여기 버렸어요. 네. 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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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요 안에 뭐 있어요? 여기 안에 소스 같은 거. 짠. 이거는 나초. 나초. 술안주. 술안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맥주를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좋아, 좋아. 이게 두 개 얼마냐고요? 28,000원. 28,000원? 14,000원. 감사합니다. 저 치즈님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빵이랑 크래커 이렇게 찍어서 같이 얹어서 드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 짠. 짠. 오. 맛있겠다. 여러분들 맛있겠어요. 여기 진짜 맛있대. 새우꼬리 여기다 놓고. 여기 새우 맛집인가 보다. 새우 맛집. 일단 여러분들 몇 개 먹다가 술 먹방 갈게요. 맥주. 짠. 새우. 새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잠시만요. 아, 이건 진짜 밥이랑 좀 잘 어울리네. 밥. 어?
오버한 게 아니야, 진짜. 와. 오버한 거 아니야. 오버한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요. 봐봐. 양념이 골고루 묻혀져 있죠? 짭조름해. 짭조름해서 숙제 안 들어와요, 이제. 숙제 안 믿나. 내가 온 거예요. 응? 아, 진짜 맛있다. 새우가 진짜 맛있어. 그리고 오동통하고. 이건 어떻게 먹지? 이건 어떻게 먹은 거야? 짠.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건가? 약간 멕시칸 뭐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 그 소스 있잖아요. 그 소스 이름 뭐야? 여러분들 그 소스 이름 뭐지? 살사 소스. 약간 그 거기다가 훈제향이 확 나면서 진짜 잘 어울려요. 나초랑 이게 진짜 맥주 한 잔으로 짱이네. 오. 오케이, 오케이. 틀린 것도 아니고, 타코. 진짜 맛있어. 이 새우랑. 새우가 오동통 해가지고, 탱글탱글하네요. 와.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다 약간 짭조름합니다. 그냥보다는 약간 그냥 간보다는 약간 세요. 나도 지금 빨리 맥주 시키고 싶은데 일단 네. 하나씩 맛보고. 여기 주문은 바로 할게요. 네. 와 진짜 맛있다. 빵. 이거 하나 나. 오. 이거 하나. 맥주. 안녕하십니까? 어? 얘도 약간 좀 색다른 맛인데? 맛있다. 아 근데 이거랑 안주를 좀 몇 개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맥주 먹고 싶다 진짜. 어떡하지? 시원한 맥주. 여러분들 여기 어울릴만한 맥주 추천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새우랑 어울리는. 여기 보니까 다 새우인데. 아, 진짜 맛있어. 무슨 대동강 느낌? 카프리? 카프리 기네스? 카프리 기네스? 또? 호가드? 아, 알겠습니다. 호가드. 일단 식혀야겠다. 아, 왜 부드럽지? 여기요. 네. 저희 카프리, 카프리 호가든 또 뭐지? 네. 카프리 호가든 아, 저희 맥주가 카프리랑 호가든 없어서. 아, 네네네. 뭐, 어떤 거 있죠?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생맥주 세 가지 있고요. 네. 이건 병맥주 이렇게 있어요. 와인이랑.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생맥주, 필스너, 서프맨, 코스모스. 필스너 먹어봐? 아, 민망해.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병맥주는 그냥 그런 거고. 생맥주 먹자. 내가? 아, 이래. 취향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코스모스 IP? IPA? 저기요. 네. 이게 제일 독한 거죠? 네, 이게 제일 독수리가 제일 세요. 제일 진한 맛이에요, 맛도. 아, 진짜요? 그러면 서프맨으로 주세요. 네. 호감은 없어요. 술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이 맥주 나오면 난 찍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런 건 아예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을 항상 보여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거 1등, 2등, 3등. 나 요즘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저 술 먹방 해야지 잠을 자요. 무슨 술 중독도 아니고. 와, 우리 또 참치님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거기 멤버십으로 한다고 많은 뭐 클럽인데? 거기 친구들 아 우리 빵댕이님 배고프고 이란애들 아예 멤버십으로 1년 200만원 맨 처음에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갈 때는 거기서 이제 간다는 거 아 맞아 그래가지고 가면은 감사드립니다. 이런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 진짜 큰 이쁜 거 진짜 거기서 제일 제일 술 아 왜? 응? 왜요? 아 우리 꽝님이 또 꿀꿀 보기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십니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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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네. 나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와. 이 식구는 갈까?
유학생들 어떤 사람을 연기로 다 금방 먹겠는데? 비주얼은 좋죠. 오늘은 이것저것 먹어봐야겠다. 안녕. 한국에서 오. 진짜. 서프맨. 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해. 이거 안 독하고 맛있는데? 약간 끝맛이 약간 응? 어? 진짜 반이 사라져. 어? 이 약간 끝맛이 약간 쌉싸름한데 부드러워요 되게. 오 맛있다. 지금까지 먹은 맥주랑 맛이 뭔가 달라. 맛있는데? 여러분들. 이 목을 탁 넘길 때 너무 부드러워요. 와. 모르겠어. 어? 맛있네, 맛있네. 혼자 다 먹어요. 지금 이게 안주가 약간 모자랄 것 같아. 아이, 끝까지 다 있어. 뭐라고 그러면? 응? 그때 너랑 내 친구 어디 있었어? 내 친구? 내 친구가 내 친구? 너 친구? 동전 하나. 둘 다 그럼 뭐? 한 명 동전 하나. 저기요. 뭐야? 이 똑같은 걸로 한 잔만 더 줘요. 저쪽은 한 잔 더 줘요. 네. 짠! 아, 이소. 내 친구가 이런 거 뭔가? 내가 너무 맛있어. 저 풀빵은 이런 게 내가 풀빵도 그렇게 맛있어. 이게 은근히 양이 작네. 맛있다. 근데 이런 데서 혼자 와서 먹으니까 좀 씁쓸하긴 하다. 진짜 가로수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렇게 좀 이쁘고 좀 이런 데 와가지고 먹었어? 저런 중에 뭐 근데 새우가 진짜 맛있다. 새우가 진짜 맛있다. 새우가 진짜 맛있다. 새우가 진짜 맛있다. 방송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어우 끔찍해. 방송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와, 나 혼자 와가지고. 맛있다. 맛있어. 제가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진짜 많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어제 그 나랑 거기 있었어. 감사합니다. 우리 비누족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누족과 임신님 띠리리리릭 여보세요. 오늘도 술 먹냐고요? 그래. 그 전자 친구가. 그 친구가. 내가 이거 왜 사이가 계속 안 좋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진짜 지금의 딱 100배가 더 소심했다고 보신대요. 밖에 나가서는 나 오늘 울고 그럴 거 아니지? 말 잘 안 하고 낯가림 심하고 어디 혼자 가서 뭐 진짜 혼자서 고깃집 간 적도 없고 짠! 그런 라이프를 관련한 거 라이프를 배제하는 맛있다. 뭐 술 아니야. 뭐 술 아니야. 배경도 뭐 술이라고 그러세요. 어떤 거? 제가 방송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어떤 면을 공유할 거야? 제가 쇼핑몰 홍보 알바. 오는 거? 오는 거 술 안 해. 나 뭐 술 아니야 진짜로.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 친구는 일을 안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와 우리 빵댕이님이 또 100개 고맙습니다. 빵빵빵빵빵빵 고맙습니다. 아 목소리 아니라 개소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해야죠. 야채도 남자애가 너무 일을 내서 스트레스 받으면 목소리 어때서? 아니 아니 그거를 아니 여러분들 목소리 그 스트레스 아니에요.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본 게 목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메뉴가 뭐냐면은 다 새우로 이루어진 요리. 객관적으로 뭐는 안 돼? 치즈 새우? 객관적으로 치즈 그라탕? 뭐 열심히 살고 저거는? 이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새우 뭔가 타코. 공정한 플레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이건 새우밥. 내가 새우 이게 친구랑 응? 계속 보고 싶은 거 난 남자친구 사귀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친구 안 사귀어본 사람이 목소리를 한 거지. 그 부분은 나는 사귀어봤어. 예를 들어서 저도 카페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상상했던 가로수길은 너가 뭐 굶어 죽진 않을 거야. 내가 상상했던 가로수길이랑 되게 다르다. 오. 사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에는 상상 연애 아닙니다. 현실로 연애했었어요. 상상 연애 아니야. 애교가 없어서 남자를 못 사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지. 아 맥주 진짜 맛있다. 응? 그냥 사실 감기 싫었으면 막 세잖아. 그냥 맥주를 물 마실 듯이 먹냐고? 짠.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여러분 제가 겪어본 결과 남자애가 원래 미국 소주는 아 뜨거워 소주는 늦게 취하고 이 술이 잘 안 깨요. 맥주는 마시면 빨리 취하고 빨리 깨요. 인정? 여기 인정하시죠. 내가 겪어본 결과 그런 것 같아. 막걸리는 그냥 머리 아파. 아니라고? 아니라고? 근데 내가 나이 얘기했어. 내 나이를 알고 있나? 야 니들이 내가 모태솔로인지 아냐 모르냐 확인도 안 되는데 이러시는데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뭐 응?
그렇다고 아예 못해본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뭐가 나한테 놀라고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저거 왜 돈으로 갔다고 하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오늘 맛있어. 너나. 내가 어떤 점이 술 없다는 거지? 근데 뭐 나이는 당신이 다 사실. 그건 없다. 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게 나이. 아, 이게 약간. 마늘 맛도 나네, 마늘. 연애 고자지. 여러분들, 뭐, 응? 연애를 10번 해보든, 100번을 해보든, 연애를 못하면 못한 거 아니야? 숙녀 하라고? 와. 짠. 클럽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에? 아, 왜요? 가보고 싶은데. 에? 아, 이게 메뉴가 생각보다 가면 막 이렇게 막 되게 신날 것 같다. 혼자는 못 가겠지 또. 에? 클럽 가서 갖기 해야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클럽에 가면은 자기가 추고 싶은 춤 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뭐지? 막, 춤 막 엄청 잘 추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이러는데? 나 그거 기억나. 너가 막 인스타 홍보 같은 거. 그럼 나는 이때 제대로 내, 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지. 나의, 내가 만약 클럽을 간다면. 아, 막 거기 막 댄스왕 같은 거 뽑는 거 아니야? 네? 들여보내주는 척 하면서 뒷문 보낸다. 아, 아. 제가 혼자 클럽에 띡 가면 들어온 척 하면서 나가게 안 나와요? 와, 진짜 너무하네. 네? 응? 춤추고 싶어요. 네. 저 춤 좀 추고 싶어요. 노래방 가야겠다. 그렇지. 짠. 내가 혼자서 아이스 다했는데 거기에 캐치마이 있어가지고 손이 엄청 많아. 아이엑스에서 일했었다고. 와. 노래 끝나줬다. 우리 또 이나 빵땡이님이 천이나 적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빵땡이님. 팝핀 주라고요? 아, 오케이. 진짜 어떡하냐? 앞자리에 커플이 있는데? 회계사도 원래 같이 되게 안정적이지 않아? 아니야? 퍼핀이 뭐지? 퍼핀이 뭐지? 어설프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잘 추죠? 여러분들 그건 좀 인정해봐. 여러분들 퍼핀 아, 맞네. 이렇게 주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빵댕이님. 아, 뭐, 여러분들 뭐든지. 여러분들 뭐든지, 뭐,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 한 번,
내가 충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하네. 충분이야. 저는 타닥타닥 거린다고 했어. 네? 짠. 파비 기념. 파비 기념. 퀵뷰어? 충분. 네 개 간만에 여기서. 충분. 충분. 댄싱. 네? 퀵뷰 보냈는데요? 퀵뷰? 아! 와! 우리 오빠가. 여보세요? 아! 저 지금 가로수길인데요? 오빠도 가로수길이라고요? 네. 와. 신내상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빠. 오빠. 네? 고맙습니다. 오빠. 어? 아, 뭐야. 감사드립니다. 와. 나가면 다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니, 그거 뭐. 나한테 맞는 색깔이 안 하는 거. 네. 그건 아니니까. 이거 같은데, 그냥 뭐가 같다. 이거 그냥 하자. 나도 대만 해봐. 뭐, 뭐. 쳤다가 지웠다고요? 와, 진짜 너무 하시네. 너무 하시네. 고맙습니다. 짠. 홍대구나. 가우스게 좋은 점. 사람이 없네.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 덜 민망해. 오늘 안 왔냐고요? 안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새우, 새우. 응? 맛있다. 새우. 와, 우리 빵댕이님이 또 띠나기 이름 거의 없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우 좋아하세요? 새우는 딱 나오고 현대 사진이 차이 나는 거야. 맥주 많지. 우리 빵댕이님 또 뽀뽀뽀게. 원래 클럽 앞에서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가 다가오지 말라 해도 다가가면 안 되겠니? 고맙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 와, 우리 빵댕이님이 시끄럽고 찌들하고 친하니까 고맙습니다, 빵댕이님. 짠! 맥주 맛있네. 맥주가 좀 맛있어. 네?
넣어요. 부담스럽잖아. 네? 그냥 거의 부담스러워. 어차피 우리 수행생 나오는 거 개발사 수행이니까 물어봐. 다 해보나 하루 지역적 능력 이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넣는 거 와 서울 넘쳐. 진짜 그래요. 저 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하고 갑자기 이승이 얘기하고. 네? 와 저 리듬감을 지쳐야 된다. 나는 태어나서 그걸 안 해요. 말에 그거는 진짜로 많아. 근데 이제 댄스 하고 갈까요? 와 진짜 댄스 하고 가고 싶다. 여러분들 댄스 하고 보고 갈게요. 나도 우리 박은하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여기 안에 있는 새우 먹어야지. 치즈 새우. 치즈 새우. 맛있다. 이마가 빠졌군요. 이러시는데 저희 이마가 빠지지 뭐. 잘 하는 사람. 아 진짜. 맛있어. 때문에 했다가 이제 했으니까 사람이 잘안하는데 친구들이. 제가 또 치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맛있어. 여러분들은 맥주 안주 뭘 제일 좋아하세요? 맥주 안주. 와 우리 파울님이 띵딱이 이렇게 예쁘게 맛있습니다. 맥주 안주로는 보통 튀긴 거 먹지 않아? 튀긴 거 아니면 약간 기름진 거. 맥주에는 양꼬치를 먹나봐요? 짠. 기름기랑 맥주랑 상극이랍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치맥이 진짜 안 좋대. 치맥이 몸에 진짜 안 좋은데 맛있잖아. 아니 안 그랬어. 나 또 테이블 없긴 한데 오늘 처음이야. 어제 테이블 안 들었어. 지난주 한번 봤어. 아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흑맥주 있잖아요. 흑맥주도 있고 그냥 생맥주 있고. 흑맥주는 뭐가 다른 거지? 그냥 색깔이 진해서 그런가? 그럼 그렇게 정자동 치맥까지 맹거 맛있다. 맛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달라요? 흑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디저트는 논현동 가는 부분입니까? 논현동에 뭐 있는데요? 여기가 논현동인가? 흑맥주는 좀 쓰다고요? 오신 분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흑맥주가 고소하다고?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이제 제일 싼 거 괜찮게 보이시죠? 5개 넣어요? 아니 아 3.50원? 30원씩? 응. 그거는 그냥 정해져요. 한 명에 30원. 여기는 흑맥주가 없네. 짠! 이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 거. 헬파티나 이분킥 할 거 아니면 절대로 안 지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진짜 일어나서 제 이분킥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빼고 안 지웁니다. 응? 화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베스트 BJ처럼 계속 신청을 하는 거죠. 뭐. 신청을 해서 이제 연락이 오면은 저번 거 재밌는데 다 지웠다고요? 그거는 너무 이불킥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받침대도 다른 거야. 이거는 특색이 없어요. 이거는? 오. 잔도 다르네? 짠. 아니 도수는 이게 좀 더 낮은데 이게 좀 더 쓴데? 와 이건 진짜 약간 쓰다. 이게 제일 약한 거거든요? 이게 제일 쓰다. 혹시 뭐 메뉴 더 추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희 연주반은 이제 마감이어서. 아, 아니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 페어스 어. 페어스머. 어떻게 하면 적당히 안 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았다. 하고 나서 이제 가볍게 판결할 수 있어요. 치즈 새우 먹어야겠다. 아, 쓴 거랑 고수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쌉싸름한 맛.
여러분이 저한테 충고 좀 해주세요. 저는 몸을 제가 접촉을 못해가지고. 아니 그냥 어떡하지? 진짜 많이 와가지고. 특히나 이제 먹방 미디 애들은 음식값은 거의 반은 다 나가지. 나는 왜 내 경우에 그거를 다른 컨텐츠 하시는 분들도 뭐 그 뭐지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거지만 먹방 DJ들도 이제 많은 음식을 보여줘야 되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자유 접촉 공장? 와 우리 박은사님 고맙습니다. 쉽게 그리려고 밑에 가자고. 진짜. 여러분들은 쉽게 얼마나 나가세요? 짠. 야, 너 이랬구나. 이거를. 응? 20만 원? 그랬네, 막. 한 달에 식비 20만 원 든다고? 아, 나 거의 영어를 개발만 컸어. 한 달에 40만 원? 식비가 20만 원이 난다고? 처음에 막 영어로 말했어. 진짜 영어 못하는 게 나도 느껴졌는데. 와. 내 친구가 맨날 그랬어. 진짜 영어 스펀서가 영어 못하는 거 같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막 영어를 봤어. 근데 엄마가 내가 뭐 어디서 왔지? 스킨이 있어 왔다고. 30만 원. 근데 영어를 이하로 못 나오네요. 하루 와 오빠 영어로 말해? 되게 잘하는 거. 아 제가? 와 너 얼마나 있어? 20년 살았다. 아, 자기 하루 얼마 그래도 영어로 얘기해. 내가 영어로 얘기해. 저는 하루에 아니, 만약에 먹방 방송하니까 저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나와요, 하루에. 근데 어제 되게 신기했던 게, 원래는 나 어제. 진짜 하루에 식비가 안 들어간다. 5-6만원 정도? 하루에 식비가 제일 적게 나오면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근데, 내가 식비로 지금 다 쓰는구나. 어쩐지 왜 이렇게 통장에 돈이 없나 했나? 왜 이렇게 돈이 없나 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먹방 BJ는 다른 BJ들보다 돈을 더 못 벌어요. 근데 식비 많이 넣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진짜 식비를 많이 쓰긴 하지. 아,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차 막 어디 맛집 같은 데서 가요. 돈을 못 모아. 돈을 못 모아. 지난주에 영상에서 최근 근황을 제일 다 아니까. 얘기하다 혼자 살기 때문에, 또 저는 독립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나가는 거 많고. 아.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나 6끼리 사줘. 응? 훈련가고 이런 거. 운동 안 합니다. 거기. 운동 안 한지 되게 오래 됐어요. 응? 짠! 근데 그런 서로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 말고도 진짜. 근데 뭐 내 친구 아니고.
설국님이나 뭐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진짜 컨텐츠 비용으로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BJ를 한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갔어. 그냥 라면 폭발만 하라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송? 에? 맞습니다. 아 제가 1억을 모았냐고요? 제가 1억 어떻게 모아요? 지금 강만이 살고 있는데. 부배 오빠한테 방송을 배우라고요? 제가 부배 오빠한테 어떻게 방송을 배웁니까? DJ를 아는 점까지 주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세상 그냥 즐겁게 살면 안 됩니까? 어, 진짜로? 나 심지어 나 지금 5월인가?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나 마카오 갔다 왔거든. 근데 왜 갔냐면 DJ로 아 유튜브로 꼽을 생각하자 이러시는데 유튜브 구독자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만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구독하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구독은 했는데 안 들어. 아 여러분 진짜 의리로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너무 멀어가지고 얼굴에 약간 스쳐가지고 짜증나. 아 진짜 진짜 미안. 아 너랑 살면서 그래. 오빠 맛있다. 짠. 찍어놨어. 아 다른 BJ분들에 비해서 영상이 너무 없다고요?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아예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없어. 이제 많이 올려야지. 아 나는 안 하고 나중에 얘기 나면 BJ를 키워야 돼. 네덜란드요? 진짜 좋아해. 너의 매력은 편집 안 된 자연스러운 모습에 모습이 꿀이지. 여러분들 오시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레나 유튜브 DJ 유튜브 수익 진짜 없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일단 저 진짜 몇십만 명이 되기 전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유튜브 관리해주시는 분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모이기까지. 깡포부님 월급 정도만 딱 나오는 정도야. 응? 연보성님 구독자 수가 2만 명인데 250만 원이 나온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뭐지? 조회수 수가 엄청 많다는 건데? 조회수가 얼마 엄청 많다는 뜻인 것 같은데? 와 진짜요? 와 대박이네. 짠! 아, 동영상이 길어야 된다고요?
뭔가 엄청 너무나보다. 여러분들 저 도에스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저 먹방이라서 긴데? 여러분들 저 한 번씩만 좀 봐주세요. 광고를 좀 다 봐주세요. 네? 맞아 맞아. 나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 제가 유튜브로 그 메이크업 영상 같은 거 있잖아. 그 화장하는 여자들 화장하는 뷰티 방송 그거를 유튜브에 조회수도 많고 저도 자주 보거든요. 내가 그걸 찍으려고 했어.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방송 말고 그냥 맞아 맞아. 아 모르겠다. 나 그냥 아프리카 방송 허수길기만 탔죠? 아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아프리카 TV 열심히 할게요. 저는 아 뭐 내가 원한 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뭐 아 진짜. 노래방도 가고 오늘 좀 신나게 한번 아니에요. 화장 좀 고쳐야겠다. 어? 어? 여기 고 그 사람 서 있어야 돼? 잠시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리셋장 가가지고